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수리를 그려볼 거예요. 먼저 화성지에 연필로 미스케치를 했습니다. 먹선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부리와 눈을 그려줄 건데요. 눈을 그릴 때는 비백을 남겨서 흰 부분을 남겨줘야 눈에 좀 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리는 이거는 제가 많이 그리는 방법인데, 그냥 선만 있는 것보다는 먹으로 부리 끝에 약간의 농담을 주면 부리에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먹으로 찍어준 다음에 저는 채색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카메라 각도를 제대로 못 보고 해가지고 머리가 자꾸 화면 속에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한국화에서는 갈색을 대저라고 하는데요. 갈색을 묻힌 다음에 먹을 찍어서 농담 변화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머리를 자꾸 가려서. 편집이 불가능하네요. 카메라 각도를 옮기고 머리가 안 나오게 하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독수리 그림은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개를 활짝 위로 올려서 사냥하는 모습은 제가 조금 더 변형을 줘서 구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독수리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독수리들이 있더라고요. 바깥쪽 날개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먹에서 색을 뺀 다음에 물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날개를 그리고 있어요. 색 변화를 통해서 원근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독수리 날개는 힘 있게 조금 거친 느낌으로 그리고 붓을 질 때도 속도를 좀 줘서 날개 치는 느낌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붓이 쓸리면서 비백이 많이 나옵니다. 비백이란 건 이렇게 하얗게 된 공간을 말하는데요. 우선은 먼저 색감을 할수 있는 대로 붓에 필력을 담아서 조금씩 빠르게 한 다음에 나중에 너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색을 채워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붓질에 속도가 붙으니까 날갯짓 하는 것처럼 약간은 속도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날개 끝이 좀 뭉툭한 것 같아서 끝을 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빼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구멍이 뚫려 보이는 비백도 좀 가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몸통과 다리를 이제 채색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를 할 때는 매끄러운 선도 멋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거친 느낌으로 툭툭 치는 듯이 하면 저는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다리를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는 먹선으로 조금 더한 다음에 몸통과 몸 부분을 색으로 이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선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진한지 흐린지 모를 경우에는 파지에다가 먼저 선을 그어본 다음에 해보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눈을 좀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녹목으로 눈을 진하게 명암을 주듯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요. 이제 황토에다가 노랑을 약간 섞어서 부리 부분을 이제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부리는 약간 노란색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보이시죠? 지금은 너무 노래 보이지만 물기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마르면 조금 자연스럽게 흐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랑 섞었던 그 붓으로 먹을 찍어서 다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물을 섞어서 색의 진하기를 채도를 조금 낮춰서 반대쪽 다리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색이 샛노랗게 들어가면 자칫 그림이 너무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은하게 이렇게 먹을 좀 섞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는 발톱이 아주 날카로워야 멋있죠? 나중에 붓에 물기를 빼준 다음에 나중에 녹목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발톱을 그려줄 거예요.
우선 채색을 한 다음에 약간 마르고 나면 먹선으로 발 전체적인 먹선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선으로 발 모양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채색이 거의 좀 말랐을 때 해야지 먹선이 번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더 주의를 해야 돼요. 번지면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번지지 않게 잘 말랐을 때 붓에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흐린 부분은 있으면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머리랑 꼬리가 흰 흰머리 독수리예요. 자,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먹선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고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비었는지 그 부분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랐을 때 완성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